주님께 삼위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몸이 아프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죽을 것 같다. 하지만은 몸이 아픈 것도 한참 계속 아프다 보면은 면역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그래서 아픈 거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불행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면역이 돼가지고 거의 퇴색이 돼서 그 불행을 처음 겪었을 때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상한 거예요. 행복도 무상하고 불행도 무상해. 그 불행이 무상한 건 참 좋은데 행복마저도 무상하니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이 밝아서 일하기 좋고 다니기 좋지만은 해가 기울어서 어두워지는 데도 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초월하는 경지 그 삶을 초월의 삶을 추구하느라고 왕궁을 벗어나서 6년간 피난 고행을 겪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경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해탈의 경지다. 그러면 해탈의 경지. 그 해탈은 행복도 초월하고 불행도 초월해. 그 행복감하고는 달라. 아주 기분 좋다, 즐겁다, 뭐 그냥 기절할 정도로 재밌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뿐이야. 아무 일이 없을 뿐이야. 그게 해탈인데 그런데 해탈도 여러 가지 해탈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지장기도를 하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능력과 진정한 그 해탈의 길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에는 완전한 해탈이 있는가 하면은 고조해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로울 것자 곡조조자 외로울 고 곡조조 고조해탈이라 이런 그 낱말이 경전에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외로운 해탈이다. 해탈을 해서도 외로운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잘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해탈, 자기 혼자만의 편안함, 자기 혼자만의 안락함을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면은 그 결과가 고조해탈이 된다. 외로운 해탈이 된다. 부처님 뜻은 그게 아니죠. 부처님 뜻은 천하의 만 인류를 위해서 같이 해탈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오해해가지고 그만 자기 혼자만의 해탈을 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님들 경우도 그렇고 일반 그 신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 불교 나름대로 불교를 믿고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공부해서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 해탈을 또는 그 불교적인 어떤 법률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조해탈, 외로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꾸짖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런 해탈은 모순한 해탈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궁전 같은 의리대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온갖 편리한 거 다 갖춰놓고 진수성찰을 차려놓고 자기 혼자 그 집에서 혼자 식사하고 혼자 그 의리대한 황금으로 된 궁전과 같은 그런 집을 자기 혼자 누리는 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평 땅 위에다가 궁전 같은 집을 지었는데
황금으로 집을 지었다. 그리고 은명을 지었다. 그런데 자기 혼자뿐이다 이거죠. 황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그 혼자 그 속에 자기 혼자 그것을 누리고 산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재미없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는 부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 사람이 살아가는 길 중에서 정말 바람직한 길,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황금의 집 속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집도 없는 다리 밑에서라도 벗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내가 남을 또 부족한 대로 남을 또 보살필 수도 있고 그런 보살필 마음도 있고 그래서 비록 다리 밑에서 어두워가면서 살아가지만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가 또 보살핌에 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는 비록 얻어놓긴 하지만 건강하다. 신체는 건강하니까 힘들고 병든 독거 노인이라든지 보살핌할 사람들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또 도와줄 그런 마음도 있는 거. 그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보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다리 밑에서 정말 같이 어두운 음식 나눠가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 자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았다. 우리가 거기 가서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거지 생활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장기도를 100일간 하면서 지장보살에게 무등이 매달리기 하고 자신의 안면과 그리고 생망부모의 체험도 모든 것을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일단은 좋은 일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장보살님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지장보살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지장보살님의 마음 씀씀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어쩌면 보다 차원이 더 높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로운 해탈을 누리는 일과 지장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장보살님의 행적은 지옥 문 앞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일러주어서 그 사람들을 미혹으로부터 건져내서 지옥 문 앞에 당도했지만 그 순간이라도 제대로 인생의 이치를,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그 순간부터라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문을 일러주는 그런 보살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그 점이죠. 지장보살님.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님의 첫째 원리지. 지옥이 텅 비어서 한 사람도 지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그때 내가 성불한다. 나는 성불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말이야.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자기 갈 길 가고 해탈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때 나는 성불 하겠다. 최후 마지막으로 성불 하겠다라고 그렇게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아주 제일 늦게 성불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 많이 하고 부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엉뚱한 길을 가도 그래도 우리보다도 더 맨 뒤에 있는 분이 지장부 사리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뒤에는 지장부 사리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를 밀어줘. 끝까지 지켜줘. 끝까지 지켜줘. 지장부 사리님은 결코 외로운 해탈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살피고 어렵게 여기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는 큰 그 감옥이 지어져 있고 그 감옥 문 앞에 지장부 선생님 주장대를 짓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주는 분이다. 그 지켜준다고 하는 분은 무엇으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가? 원력이라는 것으로서 지장부 사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슴에 지장부 사님이 다 와 있는데 원력이 있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왜냐? 지장부 사님이 와 있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지장보살님이 나를 지켜봐준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입장에서는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원력을 내 가슴에 굳건히 새길 때 이 사람은 사실은 지장보살님도 필요 없어. 원력이 뭐 지장보살님입니까? 그럼 그 원력을 어떤 원력을 가져야 하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또 요즘은 또 불교 공부를 할 기회가 좀 많습니까? 모든 불교 교양 대학 곳곳에 불교 대학 있죠. 경전 법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교 TV나 라디오만 틀어도 크게 주옥 같은 법문이 흘러나오고. 또 노은텔미나 뭐 CD나 이런 것이 그냥 흘러넘칩니다. 마음만 내면 그냥 어떤 법문도 구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불교 공부, 불교 모른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해당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몰라서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올 한 해 우리가 지장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원력이 꿈틀대야 돼. 원력이 자라야 돼. 저 식물들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듯이 우리 마음 속에 원력이 자라야 돼. 꿈이 자라야 돼. 기대감이 자라야 돼. 무엇이든지 좋아요. 나는 뭐 봉사를 하겠다. 사찰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아니면 급식 활동하는 데 가서 봉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하겠다. 과원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다 좋은 일입니다. 아주 그것도 훌륭한 원력이에요.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지장 기도를 했으니까 지장장을 한 100번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지장경을 한 100번을 금생에 한번 써보겠다. 사경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원력은 자기 발전을 위한 것이면서 지장보살의 진정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원력입니다. 정말 좋은 원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력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뭐 불교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또 궁금하면 알려고 하면 가장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장보살님에 대한 그런 기도의 어떤 신심이 있다면 진정으로
지장보살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지장보살님의 마음은 바로 원리이다. 꿈이다. 희망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꿈과 희망과 어떤 기대감을 가슴 속에 자꾸자꾸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발전을 기하고, 남을 도와주고, 지장보살님처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원력이고 꿈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좀 소승적인 원력이라도 좋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뭐 하다 못해 노래를 좀 잘하고 싶다 싶으면 노래라도 공부하는 거예요. 노래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원력이에요. 우리가 세워야 할 능력, 꿈, 희망은 도체에 늘려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의 꿈의 대표 주자는 누군가 하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따르기 힘든 원력이죠. 지옥 미공 서울 성불이야. 지옥이 탕수기 전에는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럼 모든 사람을 전부 선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전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전부 원력에 넘치는 사람으로 다 이 사람 그 어떤 중생도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내 개인이야. 개인하고 지장보살님은 온 중생들을 다 그렇게 원력보살로 만들고 싶어하는 보살인데,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원력보살이 못된다면 그건 말도 아니죠. 최소한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원력보살이 돼야 돼.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원력보살이 돼야 돼. 좀 더 폭을 넓히면 어떤 단체나 사찰이나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봉사활동 하는 데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원력을 발휘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장보살의 세 가지 그 원력 중에 또 한 가지는 중생 도진 방증불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뜻은 이제 앞에서 소개한 것과 유사합니다.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 바야흐로 보리를 정한다, 성불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 그때 가서 내가 성불하겠다. 처음에는 지옥이 텅 빈 뒤에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중생을 다 성불시킨 뒤에 내가 성불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아불입지옥하고 하면 수입지옥,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정말 지옥에 갈 사람 좋아 안 하죠. 고통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정말 지독한 분이에요. 지독한 분. 우정 자기가 내가 지옥에 간다. 가가지고 왜 지옥에 가냐. 내가 지옥에 간 거 누가 지옥에 가겠냐. 전부 잘못해서 끌려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자기 발로 걸어서 가는 거야. 왜 가겠어요? 잘못해서 끌려서 들어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도하기 위해서. 그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만히 새기면 정말 가슴이 아파. 그 내용이 이렇게 독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독한 이야기. 지극히 독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해탈을 누리는 사람이라, 외로운 해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해탈. 지옥에 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못나고 없고 외롭고 그늘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참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지장보살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썩 기분 좋은 보살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참 얼굴도 잘났고 기분 좋은 보살인데, 지장보살님은 아주 원력만 강한 분이야.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건지려고 하니까 여유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 원력만 가득히 넘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생활이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저도 이제 4년치 살았지만은, 철이 들어서, 50년대, 60년대, 6.25 직후, 우리나라의 그 생활 상황들, 어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데 지금, 그 당시보다 지금이 경제 사정은 대강 진작해서 1000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1000배 이상. 1000배 이상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더 험해. 그때보다 더 험하고 문제는 더 많고 고통도 또 더 많아. 더 많이 불어났어요. 뭐 그때는 매스컴이 시원찮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지금은 뭐 뉴스를 하는데 소식을 전하는데 하루 종일 잘못된 소식, 불행한 소식, 잘못 그런 것만 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하는 그 얘기 다 못 전해. 그걸 다 그러니 이게 세상이 발전한다 발전한다 하지만은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갈 길을 가고 있는가, 절대 갈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우리가 뭐 이것이 좋다 해서 온갖 것을 세상에서 다 발전시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갈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갈 길로, 사람이 제대로 갈 길로 가고 있으면은 경제 성장 따라서 우리의 행복 지수도 높아져요. 그만큼 시간 여유가 많아야 되고, 그만큼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만큼 모두 넉넉하니까 선량해야 되고, 불행이 그만큼 없어야 되고, 그 전부 좋은 사람, 웃음만 넘치고, 정말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고, 근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중생이 어리석어서, 정말 우리가 갈 길로 간다고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 역사학자 토인비 같은 사람들도 이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계속 잘 살 길을 향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엉뚱한데 잘못 가고 있다. 역사는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조금이라도 이런 일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성인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복짓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일이 처음에 절에 다녔을 때 그 1학년이라고 하죠. 1년째, 1년째 학생을 1학년 그랬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절에 와서 1년 동안 하던 것하고 지금 10년, 20년 됐는데 뭐 좀 달라진 거 있나요? 처음에 1년 하던 것하고 지금 10년 지난 뒤에 내가 불교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혹시 달라진 거 있어요? 그러면 18년이 됐는데 또 20학년도 됐고 어떤 사람은 30학년, 40학년까지 됐어요. 그 30학년, 40학년 됐는데 이런 말은 또 전에나 있지 사회는 없어 30학년, 40학년은. 그런데 그렇게 학년이 높아졌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성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랑보살님에게 우리가 매달리는 방법 아주 좋습니다. 그게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면서 1년 지나고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지장보살님의 정신세계로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지장보살님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 옛날에 어떤 아주 머리 좋고 공공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 제자 중에 이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주 자기 스승을 부러워하면서 사석에서 내가 자기 스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다 빼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자기 스승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다 빼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뭔가 눈을 뜬 사람이라 그런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 번, 몇 번 들었어. 아, 그 스님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빼내는 거 참 소원이 없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지장 기도를 열애하니까 뭔가 지장보살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빼내올 그런 욕심은 없으니까 한 번쯤 내볼만 하잖아요. 그냥 지장보살님 그것만 말고 우리 기도하면 소원 들어준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방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지장기도도 이제 서서히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고 한여름도 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뭔가 우리도 금년 지장기도는 지장보살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빼내가지고 내 인생으로 내 살림으로 좀 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의 가을 추수가 내 인생의 추수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모두 가을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각자 인생의 가을 거지는 없습니까? 없어서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장기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뭔가 여기서 우리가 결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지장보살님과 같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삶은 지장보살님 같은 그 삶은 한마디로 회양입니다. 회양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어떤 경험, 그동안 기도를 하셨던지, 법문을 들었던지, 그 나름대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던지, 그 인연, 그 인연들을 회양을 해야 돼요, 회양. 예를 들어서 보모사에서 지장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인연을, 그 공덕을 우리가 늘 끄트머리는 2차 인연 공덕 모두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이 인연 이 공덕이 모두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이렇게 회향계를 하거든요. 그걸 회향계라고 해요. 회향하는 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록 그게 뭐 크든 작든 1년간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부한 것도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1년간
농민들은 1년간 지은 농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를 다니면서 1년간 지은 농사 대단한 거예요. 비록 그 공도 그 인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해안을 해야 돼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 푹 빠져있고 자랄게나 보고서 와서 주장기도 하면서 그 좋은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느냐 그죠. 나누는 게 회양이에요. 불교는 사실 한마디로 회양하는 삶입니다. 회양하는 사람. 그 회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양보살님과 같이 그렇게 지독한 서원, 지독한 원력으로서 회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의 만분의 일만이라도 회양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고 고조 해탈, 해탈을 해도 외로운 해탈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하는 원만 해탈이 되는 거예요. 원만 해탈이 될 때 이게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해탈. 황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혼자 외롭게 사는 이보다 집도 절도 없이 저 다리 밑에라도 따뜻한 가족과 즐거운 친구들과 그리고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훨씬 값지고 좋잖아요. 그것은 회양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회양하는데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 그 어떤 분은 지금 가만히 내가 독심술로 살펴보니까 나는 다리 밑에서 사는 것이 싫다. 황금으로 지어놓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네, 나한테.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으로 지어놓고, 텅 빈 집에서 혼자, 1년 내내 혼자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무슨 재미가 있겠나? 무슨 사는 맛이 있겠어요? 이거 못 쓰는 겁니다, 이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살아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막 그까지 외로워도 좋으니까 한번 돈이나 왕창 있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지 그래서 오늘은 고조해탈이라고 하는 경전의 그 구절과 지장보살님의 마음 지장보살님의 정신 그건 결국은 중생을 위한 원력이고 그 원력은 그 나름대로 지은 인연이 있고 부처님과 지은 인연이 있고 지은 공덕이 있다면 그것을 남과 더불어 회양하는데 바로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정신이 그 스님이 지장보살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할 때 아이고 지장보살님이 이런 분이지 하고 자꾸 그렇게 부담을 좀 줘야 돼. 자기 자신에게 아 지장보살님은 이거 그렇게 원력이 넘치는 분이라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세뇌가 돼야 돼. 세뇌. 이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저절로 관행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관행 그래요. 관할 관자, 살펴볼 관자하고 행할 행자, 그걸 관행이라 그럽니다. 지장보살 부르면서 지장보살의 정신이 내가 이제 설명해 준 대로 아 지장보살님의 정신은 이런 것이라는데 하고 생각하는 거,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게 지장보살님의 마음이라는데 하고 생각하는 이게 관행이에요. 자연스럽게 관행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세세생생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지옥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 추석 아닙니까? 내 주변에 독거노인은 없는가? 외로운 아이들은 없는가?
힘든 사람은 없는가? 비록 작은 정성이고 작은 마음이지만 그런 것을 보살펴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고, 그래도 무난이라도 그 뭐 무난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나요? 돈들은 많이잖아요. 송편이라도 조금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한 접시라도 들고 가가지고 그래도 빈손으로 가서 무난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그것마저 없다면 빈손으로 가서 그저 인사라도 해요. 내가 이 말 한다고 지금 오늘 때 참 잘 맞췄다. 결론은 그겁니다. 추성규께 내가 꼭 한마디 해야지. 들렸어요. 추성규 씨니까, 참 좋은 보문거리 잘 됐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이 그렇게 큰 원력은 못 하더라도, 또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한 발전을 크게 도모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 그래도 이제, 추성미치니까 이웃에 혹시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힘든 사람은 없는가, 끼니를 굶는 사람은 없는가, 전 모르겠거든.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도. 아무래도 다 알아. 벌써 뭐, 여러 해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 그 제일 어려운 동네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 내가 알기로는 여기 저 서동이야, 서동. 서건이 그렇게 내가 치료받으러 예배 다녀가지고 그 동네가 그래 힘들더라고. 방 한 칸은 없는데 500만에 뭐 300만에 뭐 얻을 수 있는 방이 있어. 그 들어가느라고 내가 보는데 어떤 도반 쓰는 거 치료하면서 방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다닌다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왔는데 300만 원짜리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야. 어떤 집은 집이 있는가 싶어서 갔더니 화장실도 없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공동 화장실 쓰고 그런 동네야. 거기야.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이건 한 이제 예로서 들려드리는 정보고 말하자면 정 모르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살짝 물어봐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안부라도 좀 한번 전해주고 싶다. 한번 들여다도 보고 싶다. 내가 불교를 믿는데 보모사라니까 꼭 스님이 불교를 부탁해가지고 이게 숙제를 받았다. 이 숙제를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오늘하고 내일하고 사이에 좀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지장보살 기도를 참 제대로 잘하는데 지장보살 기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야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지장 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석에 어려운 사람들 무난한 것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이제 금방 확대되고 확대돼가지고 정말 용기 백배한 그런 아주 대보살, 정말 동네에서 훌륭한 보살층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금방 돼요.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지장보살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그 원리였다고 또 지장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떤 모습, 그 마음을 예로부터 글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 글이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한번 그 조용히 듣고 회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신 정례 공양 헤어진 옷 입으시고 비치색 고운 머리 발마저 자르시었네. 부신 성광 육환장 드시고 사모의 모습을 하신 이어
가을달 얼굴이여 서리같이 흰치하여 버들까지 저 눈썹은 곱고 빼어났더군. 삼계를 여의실 날 없네 자비 깊으신 까닭인가 육도를 집삼으시니 서원 끝이 없습니다. 항하사 가 없는 중생 이름조차 없는 그날 이 법계 마지막으로 보리 성취하실 이어 고통 심한 저 중 지옥이 티끌마저 없는 그날 이 세상 마지막으로 성불하올 님이시여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원 크고 거룩하신 이여 원하오나니 큰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방일과 게으름은 가장 경계하신 말씀 중생들 들뜬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워라. 축복의 밤 당신 앞에 구름일 듯 모인 중생 깨달음 복된 언덕 향해 앞장서서 가시는 이여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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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지는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 내가 지장보살 멸업장지는 했는데 잘못 읽었어요. 멸정업지는이죠. 이것이 이제 보통 멸업장지는하고 멸정업지는하고 천양지차가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뭐 멸업장지는 어떻고 뭐 멸정업지는 어떤가 하지만 지장보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독한 원력 지독한 원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보살입니다. 그렇게 가슴 편안한 보살님 아니에요. 정업, 결정된 업까지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의 소유자다. 그렇습니다. 원력이 강한 사람은, 원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설사, 어떤 업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업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정업지나요. 결정된 업도 꼭 지옥에 가야 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죄업보다 선행을 할 원력이 훨씬 더 세. 훨씬 더 세. 그러면 죄업 안 가. 이야, 그 신기한 이치 아닙니까? 신기할 게 없어, 이게. 또, 알고 보면.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원력이고, 원력은 정업, 결정된 업, 꼭 받아야 할 죄업까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십 톤 되는 큰 바위 덩어리, 수십 톤 되는 큰 바위 덩어리도 요즘 천안함 싣고 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밴데 그걸 싣는 그 무슨 바지선이 더 크니까 너끈히 싣고 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체만한 바위 덩어리도 큰 바지선 위에다 올려버리면 절대 가라앉지 않아. 네. 지체만한 바위 덩어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 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력이 더 강하면 우리 원력이 더 강하면은 그까지 그 죄업 아무것도 아니야. 지체만한 바위 덩어리도 큰 바지선에다 실어버리면 뭐 바다 걷는데 아무 탈도 없어요. 그 천안함 싣고 오는 거 어떻게 TV에서 다 보셨죠? 어마어마한 바지선에도 실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싣고 오는데 아무 문제 없는 안 가라앉아. 절대 안 가라앉아. 그 우리 뭐 제흡이 어떻다 내가 뭐 나는 뭐 팔자가 기부하다 나는 부모를 잘못하고 났다 조상을 뭐 잘못 만났다 등등 무슨 뭐 아니면 가족을 잘못 만났느니 뭐 등등 핑계들거리가 더 많습니다. 중생들은 핑계들거리가 뭐 꼽아보면 한 수천 가지 돼. 설사 그렇더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지장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지장보살님의 그 큰 원력을 내 가슴속에 아로새겨서 내 원력을 지금부터라도 강하게 가지면은 그동안 뭐 내 주변에 무슨 팔자가 기구하고 머리가 둔하고 뭐 나이가 들었고 무슨 부모 잘못 만났고 환경 좋지 못한 데서 태어났고 그까짓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이 다 극복하고 지금부터 새 인생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큰 그 원력의 정신이고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그 원력을 어디에다 썼느냐? 뭐 만중생들을 위해서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로 축소해서라도 보다도 나 아닌 남을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그 원력의 그 지장보살 수행자, 지장행자가 되었으면 정말 우리 여름 더운데 지장기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지장기도 한 그런 그 보람과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